내가 탑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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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좋은 내 목표는 피플템 사오는 겁니다. 이거 3부랄 진짜 효율 좋아요. 이거 마제님도 하시던데 약간 찌찌뽕한 상황이 아니었나 해요. 네, 마제님은 착취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본 정석 치속에 그냥 불알만 들고 온 상황이에요. 아 깜짝아요. 깜짝 놀랐다. 하나 둘 마! 이게 남자의 싸움. 이게 드린다면 나 이 자식아. 어? 제가 안 채운 거예요. 알았어요? 오브랄로 시작한다 나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여기에 흠낫 들어가야 돼. 풀템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천천히 왜 2렙이야 너. 하나 둘 셋 나이스. 게이득 받고 버텨야겠다 이거. 풀피 야 도망가셔야 해요. 유지력만 좋지 지금 싸움 능력이 거의 제로라서. 알죠? 이 자식이 시속은 후반에 미칩니다. 됐어. 저리 가세요.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복당으로 따라와. 난 집 간다 이제. 급편나 간다. 한 대 두 대 치명타 안 nope. 터지네 치명타 nope. 안 터지네.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근데 뽀삐 진짜 빡세다. 다 빠졌어. 아이씨. 뭐잉? 이제 이거 곡궁이 아니라 빌즈워 대적법 나오고 나면은 표속 접근이랑 굉장히 효율이 좋아져요. 이제 CS 좀 집중해서 먹어야겠다. 삐가 초반에 너무 견제가 심해서 기가 힘들었어. 자 이제 신비한장화 나왔고 해적감이 있으면은 추격 미칩니다. 말자 뽀삐랑 싸울래? 나 뽀삐 죽이기 너무 귀찮다. 뭐야 쿵! 아니 쿵 눌렀는데? 이거 버그입니다. 아싸 아! 이게 왜 죽어! 이거 버그입니다. 나는 이제 미드를 민다. 뭐야 라이즈 왜 저쪽 갔어. 개꿀 이거 먹어야지. 두두두둑 50초 후에 라이즈는 죽게 된. 목표를 포착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 난 그냥 들어가! 어디에서 반피 하면서 궁도 없이 깝쳐. 아하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 난 그냥 보이면 들어갈 거야. 궁만 있으면 돼. 내가 생각하는 건 궁 쿨타임 뿐이다 이 자식아.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 난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의 궁밖에 없어. 트린다면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야. Nope. 내가 생각 안 할 것 같아! 큐쿨 타임이 돌아서 쓴 것뿐이야! 이 자식.
쫄렸냐고? 아예 안 쫄렸는데요? 쫄리는 건 죽은 이후부터야, 알았어? 죽었을 때, 아! 이런 것 뿐이지, 어? 하기 전에 쫄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속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 라이즈 내려갔다. 라이즈 궁 있냐? 아, 전멸 있냐? 없냐? 아, 몰라. 그런 거 생각 안 해. 라이즈가 지금 내려갔고, 나에게 궁이 돌고 있고, 케일이 오더라도. Nope. 아, 씨발, 좆됐다, 이거. 일을 너무 길게 썼어. 그냥 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득이지 이러면 이득이지 자 이제 스태틱 단권 나왔고 나옵니다 나와요 바로 이제 인피 가주시면 돼요 아 이거 내 자신을 속여볼까? 궁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어? 라이즈 저쪽 갔네? 이거 트린 다음에 고급 기술 중 하나가 궁 없으면서 있는 척 하기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상대 쫄아요. 어, 저 새끼 궁 있나보다 하면서 이럴 때 이럴 때 알았어? 궁 있는 것처럼 궁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아! 잠깐! 궁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뒤졌어. 암무빙 치는 순간 죽는 거야. 씨발 살려줘. 나이스. 내가 말했지 암무빙 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생각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버리다 하면. 이거지! 궁쳐, 이제, 포탑 쳐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했다가, 바로 돌아오면 죽이는 거. 응. 여러분 말했죠? 쫄면 안 된다니까요? 쫀 게 아니야, 저거는. 못 잡겠다 해가지고 포탑을 친 게 아니라, 니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계를 발동해가지고, 어? 도발을 한 거예요. 이게 특수기술. 알았어? 특수기술. 니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포탑이나 치고 있을 테니까 건들고 싶으면 건드려보라고! 이겁니다. 자 바로 무한의 대검 가지고 다음 템은 아마도 불서 갈 것 같아 불서 아 딱 그 전멸 있으면 좋은데 아깝다 와 자신 있으면 와 자신 있는 자만 와라 내일이 있는 자는 강해질 수 없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휴먼? 됐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얼굴을 내밀었어? 가능해? 가능해? 따봉! 도망가지 않아. 아 트린다미어 존나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트린다미어 할 때 알아야 되는 거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 의외로 진짜 쾌속 접근 진짜 효율 좋아요 쾌속 접근 얘한테 효율 진짜 좋아 그래서 보통 트린다미어가 가는 템트리가 쾌속 접근 아니면은 마법 쪽에서 궁 쓰면은 이동속도 증가하는 거 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꽁맛은 쾌속 접근 궁 있는데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해야겠다 아유 안 되겠다 저식 다음에 싸워야겠다 레드고 어 레드 있다 레드 땅땅땅땅 누구인가 어허 그래 다음에 싸우자고 친구 너 누릴 거야 아! 이거 버그입니다 바쁜 사람이야 나 아 이걸 왜 서렌처 이씨 그래 형 갈게 그쪽 어허 누가 비전을 써 어허
없네. 저 시비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시비를 덜어. 서린 전에 우리도 서린 칠래? 안 치네. 아 쳤다. 수고. 쳤다. 어 뭐야 이겼네. 뭐야 진 거 아니야? 뭘 승리네. 에이 아 나이스. 해봉량 볼까? 나이스. 받은 피해량 볼까? 아, 나이스. 야 존나 많이 쳐 맞았네. 감소량 나이스. 야 5초 탱커. 재밌다. 재미쩡.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방송도 여기까지. 끝.